제가 헤어샵을 차렸는데요. 어디 손님이 안 오시나? 어? 저기 오신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생긴 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무슨 머리 하시려고요? 염색하려고요. 오, 염색이요? 어떤 색상으로 하시길 원하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색깔이 저한테 어울릴지. 예, 그러시면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로 퍼스널 컬러가 있으시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번 달에 하는 서비스세요. 퍼스널 컬러 무료. 퍼스널 컬러요? 그게 뭐예요? 네, 자기 피부톤에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우와,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저 해볼래요. 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짠!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컬러 차트가 있는데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거예요. 우와, 기대된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보라색을 갖다 대보면 톤이 밝아지셨죠? 또 민트색도 괜찮으신 것 같고 얼굴이 밝아지셨잖아요, 확실히. 또 비교해보면 주황색, 민트일 때랑 주황일 때랑 주황색도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또 보시면 초록색은 너무 아니시죠? 너무 아니에요. 창백해져요, 사람이. 아,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컬러가 좋으세요? 아, 그럼 저는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라색이요? 보라색 머리카락 굉장히 도전적이신데 잠시만요, 준비해드릴게요. 네. 아, 보라색? 잘 어울릴까? 오키님들, 저 보라색 머리카락 할 건데 염색 잘 될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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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준비 다 되셨고요. 이제 제가 머리카락을 빗겨드리고 풀러드릴게요. 머리카락이 내리니까 아주 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색을 일단 해드릴게요. 염색하려면 우선 이렇게 밑에 받치고 염색해볼게요. 보라색 컬러로 준비되었고요. 염색을 해드릴게요. 일단 끝에부터. 저희가 머릿결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게 마지막에 영양을 하는 게 있으세요. 영양이요? 네. 머릿결을 염색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상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한 15,000원 정도. 15,000원이요? 네, 근데 이게 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이게 다른 집보다 저희가 좀 싼 편이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싸게 되겠네. 그리고 저희 회원 가입하시면 좀 더 할인율이 높아지시거든요. 그래서 10% 할인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지금 영양이 공짜로 들어가시는 격이 되세요. 회원 하시겠어요? 아, 회원이요? 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해보세요, 이번에. 왜냐하면 10% 할인되니까 이 영양도 공짜로 되고 좋으시거든요.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염색 다 되셨고 이제 조금만 이 상태로 방치해둘게요. 네, 다 시간 되셔가지고 색깔 잘 나왔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드릴게요. 보시면 색깔 진짜 잘 나온 것 같으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제 머리 잘라드릴게요. 짠! 다 되셨어요, 손님! 우와! 보라색으로 염색됐다, 진짜! 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시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쁘게 제가 서비스로 핑크색 머리띠를 해드리고 있어요. 좋으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회원 가입하셨으니까 회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성함 좀 부탁드릴게요. 오비키요. 오비키님. 오늘 가입하셨고 10% 되셔서 총 115,000원에 해드렸습니다. 네? 115,000원이요? 네, 원래 다 그 정도 해요. 어딜 가나.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잘 들어가세요. 예스! 고객 유치 완료!
이렇게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저를 찾아와 주시겠죠? 뿡! 어! 또 손님 오셨다! 헷!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헷! 허! 어마어마한 진상 손님의 냄새가 난다! 허! 내 머리! 마음에 안 들잖아! 아, 손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허! 저 머리 염색하려고요! 아, 머리 염색이요? 그러시면 어떤 색깔로 하시겠어요? 몰라요! 어떤 염색해야 될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아, 네. 그러시면 저희가 안 그래도 퍼스널 컬러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퍼스널 컬러?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손님 피부톤에 맞는 색깔을 찾아드리는 거세요. 아, 저 해볼래요. 네, 잠시만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컬러 차트가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드리는 거세요.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 너무 안 어울리고, 주황색 너무 아니고, 초록색? 그나마 민트색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아니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손님. 민트색이 가장 베스트 컬러세요. 이걸로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민트색으로 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휴, 쉽지 않은 손님이게. 그럼 먼저 제가 빗으로 빗겨드릴게요. 슥슥슥 슥슥슥 머리를 이렇게 다 빗겨드렸는데 앞으로 내리니까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염색을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일단 염색하시기 전에 밑에 깔아드리고 묻으시면 안 되시니까 이렇게 해드리고 염색약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색깔을 좀 잘 보는 편이어서 이렇게 하늘색이랑 초록색을 섞어서 민트를 만든 거거든요. 요런 게 좀 실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고요. 자, 해드릴게요. 색깔 진짜 잘 나오실 것 같으세요, 손님. 진짜. 제가 여기서 경력이 조금 되는데 진짜로 보니까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제 경력을 한번 믿어보시고 손님 머리카락 손상 없게 트리트먼트 들어가는데 그거 해드릴까요? 그냥 손상 없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염색을 하시면 원래 손상이 되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도 손상 없게 그냥 해주세요. 아, 네. 원래는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좀 좋은 영양을 하나 써드릴게요, 손님. 말도 못 꺼내겠네. 염색 다 되셨고요. 이제 방치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님 좀 시간이 지나서 컬러 잘 나왔는지 제가 확인해드릴게요. 네, 잘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잘라드릴게요. 네, 다 되셨습니다. 색깔이 약간 다른데? 너무 초록색으로 나왔나요? 완전 다르잖아. 이거 민트색이랑 초록색이랑 같아? 이게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수가 있어서. 뭔 소리야? 아까 색깔 제일 잘 나온다며? 경력이 뭐 좋다 그러면서? 손님, 제가 민트색으로 다시 해드릴까요? 됐고요. 그냥 여기, 어떡해. 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이 색깔이 나와야지 정상이긴 한데 어떻게 다시 해드릴까요? 됐어요. 시간 없는데 진짜. 진짜. 그러면 죄송하니까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진짜 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번엔 공짜로 해준다니까 갈게요. 어떻게 머리띠라도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에 또 오세요. 휴, 힘들었다. 여러분, 저에게 격려의 말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된답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손님 염색해주기 대 성공 부. 치석이는 새처럼.